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다섯 가지 아버지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성취지상주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한폭탄형이 있고 멘토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고 부재형이 있습니다. 보신 바 같이. 예. 저는 잘 아시겠죠? 이제 PPT가 안 넘어가네 또. 성취지상주의 아버지가 뭘까요? 자녀들은 본인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아버지들 있잖아요. 명예요. 뭐 이런 데 굉장히 이렇게 입사하신 아버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나는 재주꾼이었지만 한 번도 정말로 성공했다고 느끼거나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아버지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불행하게도 나도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마음에 들 정도로 충분히 좋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아버지가 너무 강하면 자녀들도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또 한 분 볼까요? 나는 오랫동안 여자 터미네이터라고 불렀다. 난 정말 여자다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처리는 남자 같았다. 일을 처리할 때 퉁명스러운 나 태도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민감하고 자비롭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따뜻한 속성은 다른 관리자한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대배 보면 성취형 지상주 아버지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녀가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을 때에만 정서적 반응을 갖는다. 성취를 통해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자녀를 통제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구가 있다. 자신의 의견보다도 다른 사람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외모와 성격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런 아버지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런 아버지의 자녀의 특성은 어떨까요? 어른이 되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 생각, 욕구를 보살피지 못하고 많은 경우 직업 세계에서 방학을 한다. 지금 그랬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뒤돌아 볼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수치심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성취지상주의 아버지의 수치심. 겉으로 드러내는 성공과 성취를 강조한다. 뛰어나야 하고 멋있어 보여야만 한다는 끊임없는 지시. 자신의 성격, 자긍심, 정서적 독립성 발달을 무시한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 수치로운 감정이 드는데 자기가 가치 없고 좋지 않고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간다. 자신이 끔찍한 사람이라는 믿음, 일을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버지 모습? 아마 거의 없으시죠? 신앙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시한폭탄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 혼란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만한 아버지 보면 애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돌출해갖고 팍 올라오는 성격. 그러죠? 저는 저 느낌을 보겠습니다. 자녀. 저는 아버지의 성질에 겁먹은 채 성장했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해왔습니다. 화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직장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사가 화가 나서 저를 짓밟아도 그냥 참고 맙니다.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갈등과 직면하는 게 싫습니다. 싸우는 건 질색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직장에 갔더니 통일교회를 보는 것이 상사가 야 통일교회 뭐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혼자 통일교인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고 지낸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어서 언젠가는 때를 기다려라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 직장에서도요. 혼자 있을 때는 어디 뭐 회식하면 술 담배를 안 먹으니까 자꾸 권유하고 통일교인은 그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애기들 성장하면 다 그래요. 그걸 자기가 이겨내야 됩니다. 사생활하는데. 자, 또 한 자녀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성장한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는 술 취한 채 집에 들어와 화를 내면서 항상 나를 때리곤 했다.
다른 가정이 우리 집만큼 공격적이거나 두려운 곳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일을 하다가 가끔 나는 아버지처럼 성질을 부릴 때가 있다. 난 단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것 뿐이고 물론 그리 좋은 장면은 아닐 것이다. 교회를 가다 보면 남편이 아직도 술 먹고 싸움하는 친구들이 되게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특히 국제가정들 그렇죠? 제대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남편들 참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한 날 그 아기가 다섯인데 주일학교 때 일이에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죠. 근데 식당에서 그러더래요. 아빠는 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한참 생각했다. 나중에 그 아빠가 와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한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내가 뭘 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애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한참 생각하면서 어떤 거라도 자녀들한테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아빠가 신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시한 폭탄형 아버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주된 문제는 두려움, 위협, 정서적 불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자녀와 아내, 동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지른다. 자녀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소리를 지르거나 벌주겠다는 위협 혹은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큰 소리하는 아빠들이 가끔씩 보이세요. 자동차 경미한 사고인데도 내려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얼마나 당황해요. 남자들도 당황한데 여성들이 많이 운전하다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특히도 막 뭐 했다가 내려와서 삿대질하고 옷을 벗고 말이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니, 못 참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도 가만히 보면 목이 좀 긴 사람이 있고 목이 짧은 사람 있죠. 목이 짧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화가 그냥 심장이 팍팍 동하면 이게 푹 올라버려. 목이 좀 길어야 돼. 그래야 좀 이게 제어되고 좀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런 사람들 가면 좀 피해야 돼요. 갑자기 팍 하면 어떻게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그 품은 성격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한폭탄형 아버지의 자녀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발달된다. 이런 미친 것 같은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생존한 사람 중 일부는 뛰어난 사교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이다.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자녀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피하고 저런 것을 내가 방해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사업하는 분들을 좋은 생각으로 사업을 많이 발전시키지만 나쁜 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시한 폭탄형 아버지는 왜 불안해하는가? 반응의 네 단계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의 사건, 어떤 직업적 잠재력, 세상과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불안한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과 감정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어떤 거라도 음식을 먹어도 좋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을 만나도 좋은 마음으로 되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나오면 웃음은 그것은 거짓 웃음이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형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인간관계에 소극적이며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렵다. 자, 그 자녀들에 보겠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흥분한 모습을 본 적도 슬퍼한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감정을 표현했었다면 제게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단순하고 진솔하게 삶을 대하길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나 오늘날 제 삶에 관련된 모든 요구들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적막하지 어떻게 보면. 또 한 자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귀가하시면 곧장 거실 소파로 가셨죠. 저녁 내내 소파에 앉아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보냈어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죽었거나 자고 있을 거라고 농담했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것입니다. 항상 아버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그랬다면 제 인생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형태에 따라서 자녀들이 엄청난 곡절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정말로 교과서와 같고 스승이 된다는 것이 정말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스승 아버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직업, 개인적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며 특히 공격적이지 않는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둔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재정적 지원자가 된 것이다.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신 또는 자기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관심으로 인한 우울이죠. 무관심이 있는 것이 뭡니까? 동기가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울감이 찾아온다. 사랑받지 못했다거나 보호받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느끼는 감정, 상실감 느끼는 것, 우울한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말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면 우울 사이클의 부정적 효과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서 활동하고 전도하고 승리 승리 승리를 외쳐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만히 피곤한 누워 있으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가야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마음이 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부재인 아버지 있습니다. 자녀들은 버림받고 거부당한 경험으로 깊은 정서적 상실감을 가진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얘기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차라리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 내 삶에서 아버지가 부재했던 것은 아버지가 적극적인 존재인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어느 쪽이었든 아버지는 내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것이 수치스러웠다. 어린 나이 때 아버지를 여인 자녀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야. 반드시 애들이 성장할 때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자녀 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9살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일이 드물었고 이혼하시기 전이나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혼 후 동부 해안으로 이사 가셨다. 난 아버지가 곁에 없었던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난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 잘 모르셨고 집에 신경을 쓴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렸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제 성인이 됐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그립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혼, 아버지 어머니 이혼 당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엄청난 충격이, 이거 죽을 때까지 그거 회생시키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부재했을 때 자녀들의 이런 성장기를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 유형. 물론 부재 유형한 건 사망이나 어떤 직장, 출장, 이혼 등 이런 문제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 생활에서 벗어나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없다. 자녀와 결혼하는 데 관심이 없고 아버지는 자녀의 삶에서 떠났다. 자녀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다. 아버지 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녀의 특성입니다. 정서적 고통에 대한 대처 방법. 첫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즉 과도하게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어머니와 가족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 둘째, 자녀들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거부를 자기 탓이라고 받아들여 자신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다. 넷째,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버지가 부재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부재한 성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일하고 있거나 혼자 일하기를 바란다. 권위가 있는 인물, 상사 혹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윗사람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직장에서 권위와 부딪칠 때마다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 동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 아버지가 부재한 자녀들에게 생존과 복수의 문제다. 공격적인 직업 태도나 공격적인 성격이 발달한다. 가장 강력한 내적인 감정은 수치심이며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이 부적절감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 분노가 된다. 아버지가 부재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려한 멘토형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긍심, 공감, 일관성을 가진다. 여러분, 배려한 멘토형 아버지 잘 아시죠? 항상 상담이 되어지고 얘기가 되어지고 그런 부모죠. 자, 자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중요하고 사랑받는다는 게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셨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아버지였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지지에 의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공감대 항상 인정해가지고 그 지지에 자, 자녀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버지가 16살 때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나와 내 형제에게 항상 당신이 원했던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사업적 모험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일에서 성취를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믿으셨다. 단언하건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멘토형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참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런 형이 아니다. 자, 아버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명확한 역할을 이해를 해야 되고 지속적 정서 유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일관하게 지도한다. 자녀의 꿈, 장점을 발달시켜주고 힘을 준다. 이게 아버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의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권력형 그랬죠? 자녀가 엄마만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감 없는 아이가 된다. 이게 권력형이죠. 첫 번째, 희생형 어머니죠. 자녀가 죄책감에 부담감이 생기고 부부연합이 망가진다. 자기도취형. 도취라는 게 뭘까요? 무엇에 빠져들어서 취한 상태를 도취한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예, 자기 중심한 극단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는 것. 그러죠? 자, 그래서 자녀의 도취형은 자녀가 압박감을 느낀다. 애정결핍병. 자녀에게 엄마의 자리가 없어지고 공격적 생활을 갖게 된다. 온유하고 안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공감 능력이 발달한다. 예, 나는 지금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죠? 아직도 자녀들이 어디다가나 키워가고 계신 엄마들이 있다면 이런 유형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부장제도 자녀 교육의 폐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한다. 순종 다음 정리정돈과 청결, 그리고 감정과 욕구의 절제이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만 좋은 아이로 여겨진다. 또 온순하고 상냥하고 사려깊고 이기적이지 않아야 착한 아이가 된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고 말을 하지 않을수록 말을 시킬 때만 말할수록 더욱 착한 아이가 된다. 가부장제도 자녀의 폐라고 하는 즉 제도의 폐입니다. 그 다음 유해교육의 의도죠. 자, 어른은 아이의 주인이다. 또 어른은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어른을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다. 부모는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갖는 것은 전제군주인 부모에게 위협적인 일이다. 아이의 의지는 가능한 빨리 깨뜨려져야 한다. 이상의 모든 일을 아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이가 자주 어렸을 때 행해져야 한다. 예, 이름을 주는 것이죠. 예, 교육도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의 성품과 성향은 부모님의 자녀 양육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두 번째, 과거의 경험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셋째,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발견하기를 바라신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준 자신임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바라신다. 다섯째,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모들도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불쌍한 영혼, 부모들의 환경과 상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인 거예요? 내가 책임인 거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이나 탓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하면 누구 탓? 못하면 조상 탓.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고통이 나한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우리 어머니든 우리 영혼은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는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는 열매 맺고 남아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돈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건 돈 없다고 불평할 해소도 안 되고, 저도 7남매 중에 막내지만요, 형제 중에 10원짜리 하나 부모한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요, 이 라면 팥죽을 참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밀가루 2푼씩 나왔거든요. 그때는 정부에서 밀가루 2푼 대신.
그게 자꾸 어머니가 밀죽 쓰는 것만 봤어요. 팥죽 쓰는 거. 그때 입에 얽혀진 것이 지금도 길들여져서 라면 8칼국수를 안 먹으면 못 살 정도로. 그런데도 이렇게 살이 안 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날씬하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은 라면 먹고 이렇게 밀가루 좋아하면 살이 찐다는데 참 이상하죠? 자, 창조원리적인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우리 성경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네? 뭐를 취했습니까? 아, 안 믿으시네? 아,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내가 오늘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야, 어머니 교육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될 수 있는 내가 깊게 생각했다.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발마사지를 한번 해주시든 양말을 한번 벗겨드리든 예? 한번 고운 마사지를 한번 해드려봐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실까? 5장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싸말 리가 없겠죠?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7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래요? 100년 더 살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짧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그거. 그렇죠? 있을 때 잘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래를 하면서도 우리는 잘 못해 그걸. 있을 때 잘이라고 그랬는데 왜 있을 때 하늘 앞에 부모님 앞에 효도도 한번 못했을까? 사랑하는 가정 누구들 돌아가신 성할 때 가봐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눈물 흘려도 사람이 듣냔 말이에요. 옳은 것이 없잖아요. 답할 수가 없는 걸로. 한번 목숨 끊어지면. 이번에 여러분 신앙송 예배 때 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시죠? 참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늘과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참 부모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운동합니다. 여자에게 맞게 남자를 지었나? 남자에 맞게 여자를 지었나? 선유 조건이 남자가 먼저 태어나기 전에 여자에게 맞게끔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는 여자부터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는 여자가 3년 앞서요. 아주. 이야,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먼저 원래 창조했어요? 아니, 아담이,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했냐고요. 아담이 참. 근데 선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렇죠? 선유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한 말씀이죠. 두 번째, 말세에는 여자의 전권 시대가 옵니다. 여자의 전성 시대가 온다고요. 해와 국가가 축복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전성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성 시대가 온다고 해서 남자를 무시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자는 필요 없는 여자입니다. 지금 여성 전성 시대, 여성 시대. 어디를 가나 여성 시대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 지도자인데. 그런다고 남자를 무시하라, 무시 마라? 예? 무시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시 말아야 돼요. 하늘에 가면 지극적으로 남편을 하늘같이 모셔야 돼요. 예? 그래야 복 받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자는 싸우지 않고 점령해야 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가지고 한 집안을 점령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 집안을 번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세계는 남자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들, 딸을 안는 심정권이 남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천하를 다스리는 이상의 보물입니다. 엄마의 사랑 이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세계에서는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왜? 아들, 딸을 낳는 것은
자기의 피살을 나눠준 거예요. 뼈 살서부터 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한 게 있나? 정자 하나를 난자에 이동시킬 수 있는 그거 하나 심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남자가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고 생각하면 남편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시 하나 갖췄어도 얼마나 소중한 내 남편이냐 지금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열두복이 치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아기 전체를 키워가지고 완전히 어머니를 100% 갈라내서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아들, 딸이 이 도둑놈 같은 남자들이 내 아들, 딸이지 어미 아들, 딸이 아니야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도둑놈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둑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지요. 자기 몸에 뭐예요? 월경이라든가 그럴 때 몸이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상해집니다. 다음에 태어날 아들, 딸을 위한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관계를 하면 대번에 임신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정자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난자 자체가 정자를 끌어들입니다. 여자의 난자가 원하는 상대적인 기준에 맞는 정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것이 끌려가서 임신이 됩니다. 그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아들, 딸을 낳는 것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축복 가정이 부부가 아기가 없었어요. 제가 영화면서도 그걸 봤는데요. 그때 10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하나 맥혀가지고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단받고 하나를 뚫어지니까 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부가 그 자녀가 없었는데 누가 영아 몰출산을 한번 소개를 했답니다. 여러분 영아 몰출산 아시죠? 국립공원인데 이게 또 돌산입니다. 돌산. 남도의 무슨 산?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요. 여기 가면 그 꼭대기가 황제의 황자를 써가지고 천황산이라고 합니다. 천황자. 여기 지리산 가면 천왕궁인데 왕자를 씁니다. 거기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간절히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임신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전기를 받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가 갖게 되더라.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어머니가 돼야 한다는 말씀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내년에 내가 시집 가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어머니가 되겠다 하면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타입의 남자한테 시집 가야지. 이렇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가 없으면 시집 안 가느냐? 제1후보, 제2후보, 제3후보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시집 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애 낳을 때 시시껄렁한 애를 낳으려면 아예 낳지를 말아야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애를 낳으려거든 시집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데는 어떤 어머니가 돼야 하느냐? 거룩한 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말씀이죠. 그 가정 출발을 하기 전에 부부 교육을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아기를 낳고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느꼈다. 그러니 두 부부가 정말 사랑할 때 자녀를 가질 때는 최소 정성을 드리고 100일 정성을 드린다든지 정성을 드리고 가정 출발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는 아버지 말씀 그러잖아요. 대충 뭐 사랑 나눠가지고 얘기 날라가면 낳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신앙이 정립 안 돼가지고 술 담배 먹다가 저녁에 사랑해가지고 얘기를 났다. 그러면요. 커갈수록 흔들흔들 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아버님 말씀은 두 부부가 사랑의 극지점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그때 사랑의 시를 부르면 총명스러운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아버님 말씀. 애기 더 낳을 수 있는 엄마들 여기 계신가요? 그렇게 정성 드리고 낳아보세요.
특출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2세 3세가 머리가 특출할 수밖에 없다. 자주 나올 수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안 계시구만요. 정말 그 정말 한번 실행하면 실천해봐야 돼. 자기가 실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이해가 크면서 정말 머리가 좋은가 실험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진작 운동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자, 나를 사랑하기. 자존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자존중감이죠. 둘째, 자존감이 지나치게 떨어진 사람,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몰라서 자아실현을 이루기 힘들다.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고 혼자서 섭섭해하고 힘들어한다. 작은 실패도 견디지 못한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두려운 거죠. 세 번째,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잘 이뤄내지만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다. 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 타인을 사랑하겠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자. 여섯 번째, 엄마가 먼저 건강하고 안정된 자아상을 회복해야 아이가 엄마를 거울 삼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믿으시죠? 틀림없습니다. 자, 용서입니다.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전부 용서를 해주되 스스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려 죽었으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라고 했댔자 용서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었을까요? 왜 죽어 줬느냐고요. 자기가 내 죄를 용서해 준 은사에 감사합니다 한다고 그 말만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것을 용서받았다 하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죄는 용서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는 증거자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열만큼의 죄를 지었다면 그만큼 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죄에서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체면을 세울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갔더라도 저 나라에서 부끄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탕감이란 말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책임신앙. 우리가 원리를 알고 영생을 우리가 인간은 영생이란 말을 알잖아요. 이거 기독교에서 다 설명도 못합니다. 죽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이 참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때 비록 내 육신은 흙이 되어 가지만 영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생의 발걸음. 그래서 우리 수가식이 정말로 거룩하고 잘 환영해 보내드리는 거예요. 수가식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사실은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기쁨을 느끼시고자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상대가 영원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그 영원한 대상으로 이미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영원성을 가지도록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신 영이다. 그런데 그 영이 성장했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당신의 한마디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고생한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힘들 줄 모르고 인내합니다. 잘한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며 용기를 얻습니다. 아름답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더 예뻐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자식이라는 한마디에 온 세상이 밝게 빛나 보이며 희망이 생깁니다. 행복하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부모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힘들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가족을 위한 고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편히 쉴 수 있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나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요즘에 딸 가진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러더만요. 아들은 결혼하면 참 형편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을 딸이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딸을 요즘에는 많이 낳은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결과적인 존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모두가 결과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창조물인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개인도 결과적 존재고 가정도 가정으로서 결과적 존재인 거지요. 사회는 사회로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결과적 존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명장 어르신 한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명장 어르신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분이 말 한마디가 사직필생 생직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살고, 살기를 작정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사도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참 중요한, 정말 제가 중요한 사도바울 선생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찬양을 하면요, 아주 뜨거움이 올라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의 그 참 사랑, 그 삶을 본받아서 일생을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부모님이 세계 앞에 뿌려놓으신 그런 미랄처럼 우리 역시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정말을 소망을 합니다. 자,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였다 하는 것을 알아요. 처음 듣지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뭘까요? 가정에서 가장 중심은 부부관계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죠. 현재를 대표하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연결해 주는 것. 그래서 공경하는 효를 보이면 부모가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은 써주는 각본이다. 믿습니까? 부모의 삶은 써주는 각본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관계의 핵심은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모든 것이 소통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봐요. 전 가족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어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고, 그게 바로 천일국이 사는 이상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표정이 밝아야 돼요. 웃으신 얼굴이 별로 없으시면. 저도 웃는 얼굴 잘 아닙니다만 한번 웃어보세요. 최고입니다, 어머니. 정말 기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식구들 만나면 교회 와서 그렇게 즐겁고, 이것은 누가 연출하는, 내가 연출하는 겁니다. 비록 아파지, 집에서 나올 때는 마음이 아프고 애기들한테 10,000원 주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5,000원 못, 아프지만 교회 나올 때는 사랑하는 식구들 보면 이야, 그것을 깨닫고 다가면 그냥 다른 걸로 다 화되든가 화. 근데 그냥 꿍 해갖고 오면 뭐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도 안 나와. 그런 엄마들 보면 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심령을 터치하는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늘이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쑥쑥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임재할 것 같아.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소명이 뭔 말일까요? 소명? 소명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럼 사명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를 깨닫는 게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 갖고 살았던 사람. 사명감이 없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명감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죠.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여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두 닦기 아저씨가 잠깐 구두를 닦았는데 그때 한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뭔 얘기 나오다가 나쁜 놈들 하면서 토밀기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 말이 급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아저씨 지금 뭔 말 하는 거예요? 통일운동한다 당신 10원짜리 하나 대줬냐? 이 사람 내가 구두값이 뭐 오늘 내가 해서 당신 죽여야 되겠다. 정의에 불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벌벌 떨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시오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거 불의를 못 참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명감이 우리를 불꽃처럼 타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통일식구가 아니었어요. 천국 이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진정으로 축복된 삶은 우리가 푯대를 세우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이 누구 어머니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제 시간이 아마 다 됐죠. 제가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인데요.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습니까?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축복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내가 지금 아까 점심 먹고 잠깐 있는데 딱 생각나서 가사를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다. 핸드폰에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부모님 만난 것 내 생의 행운이야. 마지막 축복이야. 참부모님 만난 건 하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런데 자꾸만 두려워지는 것 당신의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야. 그 마음 조금씩 넘치지 않게 그 마음 조금씩 아껴가면서 우리 사랑 우리 행복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